미안해 김PD. 나 김PD도 알다시피 사랑했던 사람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잖아. 나 아직 그 사람 못 잊고 있어. 김PD처럼 예쁘고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. 아, 김PD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. 웬일이야? 아, 나 걱정돼서 온 거야? 아, 기우씨 오바다.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나 남자한테 차였다고 기 안 죽어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. 그게 더 신경 쓰여. 누가 신경 쓴다 그래요? 선배야말로 오바다. 어? 형이랑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. 나 진짜 운동하러 왔다니까요. 아 그래? 아이 난 또. 그럼 얼른 운동해. 나 먼저 간다.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은 척 하는 건지. 안녕하세요. 1층 나오셨네요. 어, 김PD도 1층 나왔네. 네. 선배 오늘 하늘 보셨어요? 날씨 진짜 좋지 않아요? 갑자기 웬 소나기야. 날씨 완전 좋대요. 선배 먼저 올라가세요. 전 잠깐 볼 일이 있어서. 저기 김PD. 네?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? 마셔. 감사합니다. 아니야, 내가 고맙지.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 말을 미처 못했더라고.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날 생각해주고 챙겨줘서 김PD한테 늘 고마워. 아니에요, 그런 말씀 마세요. 그래서 말인데 김PD가 제안한 새 코너 아무래도 난 못하겠어. 예? 아 그게 무슨... 저 혹시 저랑 이렇게 불편해서 그러신 거예요? 아, 선배에 대한 제 감정 별거 아니에요. 아시잖아요. 아, 원래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선배나 선생님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거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...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.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. 알잖아. 나 아직 그렇게 중요한 코너 맡을 정도의 실력이나 인지도 안 되는 거. 나중에 내가 스스로한테 자신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 줘. 그때 모른 척하면 화낸다? 네. 그럼 먼저 갈게. 회의실에서 봐. 그래. 앞으로 진행 선배 얼굴 안 볼 것도 아니고. 정신 차리고 힘내자. 아 참. 그나저나 새 코너 누구한테 맡기지?